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뭐 지혜와 뭐 설득력 있는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해라. 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돌아보게 됐고,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능력과 뭐 말재주와 논리력과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깊게 심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이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요. 우리의 말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놓으면 떨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로 올라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게 물질 세계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기 이렇게 둥둥 떠 있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원리를 모른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아주 섬세한 보호가 필요하죠. 이런 원리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기어가다가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문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썩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면 그 원리를 모르죠. 몰라서 많은 실수들과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데 별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물살이 흐르고 있으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지만 반대로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 굉장히 쉽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죠. 그것도 왜 그래요? 그게 원래 자연세계의 원리야.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렇지 않고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반대로 계속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고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열매들을 얻지 못할 거예요. 예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를 쫓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영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나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영은 마치 이 물방울 비슷해 가지고서 가까이 있으면 탁 합쳐서 하나가 되듯이 영은 계속 하나 되게. 그러니까 이 영은 물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몸이 있고 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혼의 기능이 있죠. 이건 다 이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기능인데 영은 전혀 다른 거라 그랬지요. 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기능인데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강하고 혼이 강한 사람은 결국 혼적으로 살게 되고 영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혼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혼이 강해져서요 그냥 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작전이 먹힌 겁니다. 이건 그냥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얘기인데 그냥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이미 이 굳어져 버린 컨셉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방식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을 깨려고 그냥 새로운 표현들을 애써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 이상한 표현하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돼서 한번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그 방식대로 받아들이려고 해. 뭐 성령 충만 아 그건 이런 거야.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이 안 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있어서 이미 보링해져 버렸어. 예. 자, 그러신 분들은 하여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프레쉬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 혼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혼으로 사는 거고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 이 혼이 강한 사람은 혼이 강한 걸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절제의 은사라 그러지 절제. 그러니까 우리 혼의 의지가 강해서 절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육으로 살지 않고 이 우리 마음으로 또 혼으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이 강한 사람, 육체의 욕구라든지 육체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혼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욕구가 훨씬 더 큰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잖아. 이거는 육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이 강한 사람은 육을 쫓아서 사는 거고 혼이 강한 사람은 혼적으로 살듯이 영과 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강력하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혼이 강력하면 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은 언제 강해진다? 하나 되려고 할 때 강해지는 것이고 육은 언제 강해진다? 계속 나누어지면 그건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성령의 명령이잖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거든. 예. 네, 두 번째 원리 기억나십니까? 예.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믿는 것이다. 예.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묻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why, why, why를 믿는 사람은요, 그걸 묻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거든.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신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을 우리가 만들었지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파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인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경건한 자의 죽음을 만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혼적인 기능들을 계속 사용하면 혼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why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 평상시에는 뭐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뭐 그냥 멀쩡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딱 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영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영은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영은 그냥 믿는 거야. 영은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계속 영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고 점프를 하게 돼요. 왜? 그 순간이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면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전부 다 이해하고 끝나면 되지.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전부 다 이해하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오케이인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전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몇 년 신앙생활하고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때는 분명해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야.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는 때고, 이때가 뭐냐면 우리 안에 비로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때예요.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발휘해야 될 때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발휘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살펴봤던 영적인 원리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번에 준비한 게 50가지인데 야 이제 나중에 50번째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 리뷰하지? 리뷰하는데 하루 걸리겠네. 자, 세 번째 원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오늘 본문인데 세 번째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육이 약해야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육이 약해야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역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역은 뭐냐 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자신감 있는 확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사역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다 육에 속한 또는 혼에 속한 같은 말인데 육에 속한 또는 혼에 속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하겠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오직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또 약하고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대조해서 읽어보면 이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육이 약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육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많고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비리비리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하다 또는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약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 안에 이 혼의 기능들, 자아의 기능이 있잖아. 자아. 이 자아가 약해야 영적인 사역을 하지. 자아가 죽어야 영적인 사역을 하지.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감정이 강하고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이러면요 이게 영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혼의 사역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약해야 돼요? 육이 약해야 돼요. 육이. 육, 즉 우리의 자아가 약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 자,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을 따라서 육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영을 따라서 영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육신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시킵니다.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4절이지요. 예.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이죠. 그러나 육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하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자,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육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우리의 혼, 우리의 자아. 자,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혼 또는 우리의 자아는요, 영의 지배 아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의 다스리심 아래 혼이 놓여있고 혼의 다스림 아래 육이 놓여있는 것이 올바른 질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중세의 그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혼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타락은 뭐냐? 타락은 영혼육의 질서가 거꾸로 된 거다. 그래서 육이 가장 세고, 예. 그다음에 혼은 육을 쫓아서 살고 영은 그냥 혼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이게 이제 타락이고,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다. 영혼육의 질서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얘기인데, 자해간 그 이 예, 질서 속에서 우리의 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육신이 영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고 하는 건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영이 우리 몸, 그러니까 혼과 육을 다스려서 영의 의지대로 살게 해야 우리가 결국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면 결국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영의 영향력을 벗어난 혼은 그저 보이는 세계, 이 땅의 것만을 인지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이것도 살펴볼 텐데, 이 혼의 기능은요, 예, 영의 세계를 인지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속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 코, 입, 뭐 이런 지각기관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있고, 그 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 신호와 호르몬 신호인데 하여간 이것들은 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이 혼은요, 그냥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영의 세계와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부터 독립돼서 그냥 혼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밖에 못하니까.
뭐 혼을 하나님 잘못 만드신 게 아니야. 원래 영의 컨트롤 아래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혼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건데 이 혼이 그냥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세계 것을 추구하고 살겠다. 그럼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 혼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저것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어봐야 무슨 만족이 있겠어. 보이는 세계에서 만족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것밖에 만족이 없잖아. 예. 예? 예, 또 내가 뭐 했다는 것도 자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소리 좀 듣고 뭐 이런 것 빼고는 뭐가 있겠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예, 그냥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예, 욕심.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거 샀어. 사람들한테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줘. 칭찬받아. 예, 또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뭐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8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죽을 행실을 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혼으로 사는 것일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기 보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혼이나 나의 육으로 열심을 내거나 말을 잘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거는요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자, 이건 여러분 내가 재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시도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거예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일,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들. 예. 바울이 그 전에 해봤던 일이 있어요. 뭐 설득하고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뭐 설명하고 다 해봤는데 이거 말고 이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내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 이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예. 초자연적인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초자연적인 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극단적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왜 쓰게 됐는가 하는 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죠. 근데 아덴에서 실패했던 일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고린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건데 자기가 이 말씀은 사람은 항상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everyday 뭐 초자연적으로만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음입니다. 반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머리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 이게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초자연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걸 정의하기 전에 혼적인 게 뭔가를 정의할게요. 혼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것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범주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내 가능성의 리스트에도 없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건 가능성의 리스트에도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혼적인 거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영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 이 말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적인 일들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들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걸 기대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사도도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어디 있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아덴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이제 아덴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쨌거나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철학자들을 만나서 열심히 논쟁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요. 당대의 석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서 그 동네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어줍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철학이랍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기에 좀 시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야, 뭐 저런 거를 이제 철학이라고. 저건 내가 그냥 한 번에 누를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안에 있는 이제 바울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디베이스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베이스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쭉 하나님에 대한 걸 변증을 합니다. 변증을 하고 디베이스를 해서요. 하여간 철학자들의 입을 막는 데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일도 와서 다시 설명해달라. 뭐 네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서 말을 누르는 건 설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어. 그냥 말로만 이긴 거야. 그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오면서 또 고린도에 도착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한 거지? 바울이 영적인 분이시잖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한 거지? 분명히 말로 싸워선 이겼어. 분명히 그 철학자들의 입을 다 막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동의를 얻었어.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어. 아무도 거듭난 사람은 없고 아무도 예수 믿고 돌아오고 회개한 사람은 없어. 예. 자,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덴에서 했던 일은 영적인 사역이 아니었구나. 내가 적어도 아덴에서는 실수했구나. 예. 바울사도가 그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런데 적어도 아덴에서는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그 이제 컨텍스트 위에서 쓰여진 게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땅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의 설득함으로 하지 않을 거고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을 거고 오직 십자가로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땅의 지혜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늘의 것을 인식했다면 아무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지금 아무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 되잖아. 원래 그러고 바울이 그랬었거든. 근데 아덴에서는 아마 철학자들을 보는 순간 약간 바울도 이런 게 올라오셨던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학 그만둔 지 20년 됐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옛날에 수학하던 사람들 만나다 보면 옛날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건 어쩔 수 없지. 내 안에 이제 있는 생각들이고 지식들이니까. 바울사도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쫙 하고 올라오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아덴을 떠나가지고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혼이 가장 앞서서 있었고 영에 대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액티베이트 돼 있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 실수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혼으로 사역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혼으로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걸로 흘러가야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끝이 아니잖아. 그것을 넘어서는 게 있잖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까지가 존재하는 것의 끝이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능력과 나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는 거잖아. 뭐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다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막히는 데가 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 이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 혼이 지금 모든 것을 주도해가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주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삶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전하는 거거든. 믿음은 리스크 테이킹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도전해 갈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뛰어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계산으로 끝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 계산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아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바울을 영에서 떨어져서 혼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 믿음하고 자신감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뭐냐면 혼에서 나오는 작용이야. 자신감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감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혼에 속한 거고 믿음은 영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강한 거예요? 혼이 강한 거예요.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혼이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대요. 자신감이라고는 일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아덴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당대의 석학인데. 그 어줍지 않은 철학 얘기하고 있는 아덴 사람들 보니까 뭐 이까짓 거야 뭐 그냥.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아이성. 아이성 전투가 똑같이 그런 거 아니야.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가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진짜 코딱지만한 성이야. 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거야 뭐 이거 뭐 해볼 것 뭐가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거야? 자신감이 충만한 거지. 이 자신감은 여러분 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데서부터 나와요. 이걸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 나머지 반대되는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근데 오늘은 한쪽 얘기만 합시다. 이 자신감이 자신감이 충만하면 하여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뭐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을 뭐 때문에 찾겠어.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 찾는 거야. 연약할 때 찾는 거고 두려울 때 찾는 거고 심히 떨 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철저하게 영으로 사역을 합니다. 철저하게 영으로 사역하는데 이 영으로 사역하는 열쇠가 뭐였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뢰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 이 기초에 있어요. 예. 예. 우리의 여러분 모든 삶과 신앙과 능력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끝났어.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전혀 다른 바울이었어요. 무슨 바울이었어요?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야. 진짜 바보 같은, 진짜 연약하고 진짜 바보 같은. 그런데 이 심히 약하고 연약하고 떨었던 바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감이야. 그건 우리를 필패로 인도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들이 저희를 통해서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별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능력으로 하면 대충 다 돼. 여기는 아무도 내 얘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계시네. 아, 그러면 할렐루야고.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 능력으로 하면 대충 다 되는 거야. 인생에서도 별로 실패해본 경험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칭찬받고 자라고 예? 뭐 교회 안에서도 별로 특별히 실패해본 적도 없고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하면 대충 다 돼.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 아니야. 이게 저주지 오히려.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축복이지. 진짜 축복은 내 인생 하나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축복이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다음 주에 봅시다. 이거는 오늘도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똑같이 자기에 대한 신뢰인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감과 믿음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이 자신감과 믿음은 그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자기의 공으로 취합니다. 봐,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혼으로 작동한 거는요,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 자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감은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한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알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주제를 알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니까.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고 이거는 100%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요 그 결과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어. 일단 태도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으로 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태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그 태도가 결국 있어요. 예. 이건 얘가 무엇으로 행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행해놓고서 아유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요. 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해야 사람들로부터 이 눈치들이 있거든. 눈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놓고서 이거 봐요 내가 했어요. 이건 이제 하수고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해가지고 뭐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뭐가 있냐고. 깊은 곳에 뭐가 있냐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나오는 거 아세요? 나도 다 경험해 본 얘기야. 안 하려고 한다고 돼? 안 되지. 예. 그래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뭔가 약간 칭찬받을 일이 나오잖아. 그럼 사람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올라오냐면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 하나님이 하셨죠. 말론 그렇게 하지 이 위선자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안 그러냐고. 형남이가 제일 많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치? 마음속에 올라오지. 아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이게 다 위선자들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게 진짜로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로 안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고 있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믿음으로 질르긴 했지만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그냥 뭐 성령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거야. 그런데 뭐가 됐어? 그때는요 깊은 곳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야. 결과가 나온 다음에 태도는요 바꿀 수 없어.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가 중요한 거야. 자신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것에 의해서 나중 태도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일,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으로. 그러면 영으로 살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뭐 이런 일만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아에 대한 태도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히 연약하고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 이 자아에 대한 태도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도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 심히 두렵고 떨리고 나는 뭐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직시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죄인이고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고. 이거를 깊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게 돼요. 모든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알아요.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결과가 나왔을 때도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생색내고 티내고 뭐 그게 이제 많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그 아주 하수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예,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95%는요 예,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95%도 넘을 거야. 예, 한 99.9%는 아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해줬다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태도가 나오기 시작. 그렇지 않아? 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와 위대하신 하나님 잘하셨다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도 칭찬도 안 하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냥 제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들잖아. 시험 들어가지고 은근히 내가 뭘 했는지를 뒤로 흘리고 은근히 내가 뭐 했는지 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씹고 주여. 이게 뭐예요? 예, 태도란 말이야. 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데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를요 대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자신감과 강한 자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brokenness, 이 깨어짐이 있느냐. 깨어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거든. 이 brokenness가 있느냐. 사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 이 brokenness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의 포인트들이 있다고. 그걸 통과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brokenness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다 믿음이야. 아멘.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적이냐 혼적이냐 하는 것은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감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열매를 대하는 태도, 역시 나는, 아니면 무익한 종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에서 영적이냐 혼적이냐는 것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예.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열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 진짜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난 기특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응? 네가 다 올라오지 않아? 상철 점수 안 올라와? 많이 올라오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몰라주고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면 좀 서운하고 그러지.
그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뭔가 했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뭔가 칭찬받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럼 제 안에서 이게 쓱 이렇게 올라와요. 오, 성준이 잘했네. 그런데 아무도 몰라주면 특별히 집사람이 몰라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네? 뭐야? 어? 아멘. 그렇게 마음이 막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자신감에서 행했던 일이라는 거야. 내 혼으로 행했던 일이라는 거야. 이게 영으로 행한 일들은요, 영으로 행한 일들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이런 뒤끝이 없어요. 저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정말 죄인이야. 저도 가끔 있어요. 가끔 진짜로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네,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집사람이 아무리 인정 안 해줘도 뭐 아무런 상처가 안 돼. 뭐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우리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원리 뭐 길지 않습니다. 이거 얼른 보고 기도합시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원리는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을 전혀 안 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했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원어를 보면 성숙한 자들 이런 뜻인데 성숙한 자들은 바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뭐 안수하고 기적 일으키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야. 말이 필요할 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바울이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로 말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였다는 거야. 하늘의 지혜로 얘기했다는 거야. 네.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혼에서 나오는 세상 지혜가 있고 영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다 듣고 보고 생각해서 얻은 지식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그것이 만들어진 통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혼으로 사는 것은요, 본 것, 들은 것에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에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밖에서부터 보여지고 밖에서부터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영으로 사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내 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생각하시고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은 것에 반응하시면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안에서부터 들리는, 안에서부터 보여주시는 내 하나님, 내 성령님,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고,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하게 하는 건 뭡니까? 조용한 아침에, 조용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그곳에서부터 들려지는 목소리,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내 안에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 내 안에서부터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밀고 가는 진짜 파워입니까? 아니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들과 뉴스와 사람들의 소리와 밖에서부터 보여지고 밖에서부터 들려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밀고 가는 진짜 파워입니까? 무엇에 의해 사세요?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밖에서 주어지는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서부터 들려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이 내적인 것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어. 뭐 아침에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아우 몰라 시간 없어서 그냥 뛰어넘고 시작했어. 들어갔더니, 회사 갔더니 막 사방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얘기, 부하들이 뭐 보고한 거, 직장 상사한테 깨진 거,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니까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랬다가 뭐 이 나쁜 놈 좋은 놈 막 그러다 정신없이 씩씩씩씩 거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혼으로 살아간 거야. 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 거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 거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혼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 내 안에 거하시는 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느끼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억울하게 들려도 그것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억울해하거나 밖에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절망하거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혼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혼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야. 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밖에서 들려지는 아무리 것이 혼돈스럽고 아무리 억울하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진짜로 말씀하시는 분은 이걸로 들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진짜로 보여주시는 분은 이걸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진짜 나의 실체고 이것이 진짜 나의 아이덴티티고 이것이 진짜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육의 귀로 들리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서 속에서부터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영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태도들은요 여기서 다 결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우리의 자아가 브로큰니스를 경험하는, 깨어지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간절히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혼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예, 맞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육으로 혼으로 살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음성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